두 가지가 들어왔으면 언박싱 할 거예요. 오늘 우리 수민아가가 혜라엄마한테 준 선물. 그것 때문에 짠. 이 아가가 무슨 선물을 줬나? 짠. 무슨 선물일까 봅니다. 짠. 에이? 신발. 신발. 아, 너무 대학생 신발 같지 않아? 대학생 신발 아니야? 혜라엄마 신으면 너무 예쁘실 것 같아서. 신어봅니다. 대학생이. 대학생이 됩니다. 이거 작은 거. 아니, 40. 이거 어떻게 안 돼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얼만데? 240. 그러면 큰 건데, 나 35인데. 지금 양말이랑 굉장히 작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네. 오, 큰 거. 오. 이거 완전 애긴데? 아가, 아가 하는 거. 원피스 입고 어떻습니까? 귀여워요. 귀여워요. 지금 되게 잘 어울리고. 어, 네. 어? 어? 나 언니 올렸어요 그때? 약간 실폭할도 있고. 네. 오늘 룩이 잘 어울립니다. 미야 고마워. 고마워. 이번에는 수빈아가 콩콩아가가 주세요. 아, 얘도 분명히 초콜릿인가 보다. 이게 소문이 나가고 전부 초콜릿을 우리 집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고마워. 이거는 바콩이 아니다 보니까 꼼꼼히 쌌다. 대충 쌌다는데 멈춰갈까봐. 이야기 바콩이 아닙니다. 뭘 보냈을까 이야기. 여기도 또 쌌어요. 속보청지 또 나옵니다. 설마 이제 마지막이겠지?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 응년 정성 홍삼 스틱. 역시 몸 건강하라고 홍삼 녹용 스틱을 보냈어요. 자, 이거는 양이 많지 않은 관계로 혜라 엄마가 독식을 하는데 여기 있는 아기들은 하나씩 맛세보게 해주겠습니다. 잘한 내용. 여기 있는 아기들을 맛을 봅니다. 하나씩 보고 우리가 하나씩 이걸 빨고 맛이 어떤지. 홍삼에다가 약간 꿀을 탄 맛이에요. 저는 약간 아기 마음이 있어서 약이라고 생각되면 이게 맛있는 맛인데도 약이라고 생각되니까. 이게 홍삼보다는 훨씬 먹기 좋은데요? 왜? 달달하죠? 뭔가 아까 내가 맛없는 거 안 먹는다고 막 그랬더니 이 아기가 좀 최대한 맛있는. 고마워요 우리 아기. 신경 썼어 우리 아기. 고마워요. 자, 그 다음 거는요. 여러분 맛 괜찮나요? 달달한 꿀? 괜찮아요. 젤리 같은 거 네. 먹는 맛이에요. 어린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치, 어린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달달한 맛이었습니다. 노지우아기? 감사합니다. 노지우아기가 초등학교 6학년 걔 아닌가요? 애기 헤라TV. 헤라TV 때 초등학교 6학년 지우아기. 어머 지우아기 너 돈이 어디 있어서 샀어? 어머 뭐야? 어 이거 어떻게 해? 어린 아 지우아기 헤라엄마가 선물 줘야 되는데 우리 아기 돈도 못 버는 아기가. 돈 모아서. JJ퀸 이거 뭡니까? JJ퀸. 그래. 아 이쁘다. 뭐 달과 별 브로치예요. 달과 별 브로치. 어머 우리 지우아기 이 편지 해라 엄마께 하고 편지도 들었어요. 일단 선물을 보고 편지 있습니다. 용돈을 내는 거.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오 귀여워. 귀여워. 나 보라색 곰을 썼어요. 곰이죠 이거? 아닌데? 맞아요. 곰. 곰. 곰 아닌 것 같은 강아지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뭔지 모르는 정체 분명이 아닌데 엄청 귀여워요. 안녕. 귀엽다. 되게 귀여워. 고마워 우리 애니. 어머 지우아기 세상에. 그리고 뭔가 또 보냈어요. 기커 초콜릿. 하임 초콜릿. 아 뭐 과자를 또 이렇게 보냈어요. 아 참 우리 아기들. 우리 아기들 초딩 아기들의 선물은 다 과자. 두 애라 엄마께
혜라 엄마 안녕하세요. 13살 지우예요. 혜라 엄마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혜라 엄마가 제 인생에 오신 덕분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었어요. 와. 와. 그럼 이야기 봐. 혜라 엄마 목숨 바쳐 사랑해요. 아, 목숨 바친 게 범죄 아니 너? 이런 말 조심해야 되는 말인 걸 얘기 안 해줬어 엄마가? 저는 3학년 때 왕따 당할 뻔했고 대인 공포증이 생겼었어요. 누군가를 쳐다보면 째려보는 것 같고 제 외절에 하는 것 같았는데 혜라 엄마가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의 췌장암인지 아닌지 결과는 안 나왔지만 할머니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희 아빠는 갑상선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희 가족과 저에게 큰 사랑과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이로그 경매 영빈 마음쇼 너무 재밌어요. 아가를 가입하고 싶은데 언제 가입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저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고 방황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할머니가 시장을 많이 가시고 저희 할아버지께 집안일을 맡겨줘서 할아버지가 힘들어하세요. 오늘도 싸우셨어요. 혜라 엄마 키가 많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가 작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혜라 엄마 14살 되면 맞개명 가서 빨리 엄마 만날래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엄마 보면 좋겠어요. 혜라 엄마 제 세상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혜라 엄마 마스터분들 목숨 바쳐 사랑해요. 혜라 엄마 평생 함께해요. 영원히 엄마와 함께할 제자 13살 지호. 아니요. 뭐야. 아우 우리 이건 너무 귀여운 편지라 혜라 엄마 간직해야 되겠다. 우리 애기. 아이고 우리 애기 대인 기피 좀 보고 지금 똘똘하네. 우리 애기 어떻게 그냥 미쳤어요. 응? 자 이번에는 케이크 주셨는데 이분이 김서영 아기입니다. 김서영 아기가 케이크와 이게 뭐죠? 더치커피? 더치커피를 주셨어요. 케이크를 먼저 끊어봅니다. 상큼한 향기가 나요. 여기까지. 우와 맛있다. 보세요. 특이한 케이크죠? 무슨 향이 이렇게 진하게 날 수가 있어? 이야기도 더치커피다. 하겠습니다. 더치커피. 희라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도 많사오나 각설하오고 이렇게 배울 수 있음을 영채님께 무궁한 감사를 드리며 소저의 이 작은 마음을 스위트한 케이크 대신 돌아옵니다. 이 세상에 나투심은 하늘과 땅의 영광입니다. 언제나 언제까지나 영원히 하고 김서영을 이야기는 뭔가 소저의 뭐 이런 어쨌든 참 편지가 아주 구각하시는 분이세요. 아 구각하시는 분이라 말투가 이렇구나. 우리 서영아기 고마워요. 아기 우리 아기 아 그대의 마음처럼 아주 예쁘고 상큼한 딸기 케이크 잘 먹을게요. 네 여러분 언박싱합니다. 근데 언박싱을 하는데 이게 정체불명이에요. 누가 보내셨는지 좀 앞으로 이름을 기재해주세요. 그래서 편집까지 왔는데 그냥 혜라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냥 이렇게만 하고 그래도 또 누군지 모르겠는데도 한번 언박싱 해봅니다. 이게 뭔지 좀 정체불명. 지금 젖 먹더니까지 뭔데? 어머! 어머! 누가 이걸? 누가 그 브이로그 이거 불 나오나봐요. 불 꺼져볼까요? 그럼 꽂아볼까? 네. 어머, 혜라 엄마 이때서 언제 넘습니다. 이거 브이로그 보고 누가. 어머! 3만 6만이면 아니시겠죠? 근데 제발 좀 이름을 밝혀봐. 궁금해. 이거 누가 이랬을까?
자, 인풋이다 나가는 나오라 오바. 해리 엄마가 찾습니다. 이걸 보내 나가는 빨리 연락을 주십시오. 아셨죠? 아우 너무 행복하네 여러분. 오늘 언박싱은 행복한 언박싱. 들어갑니다. 아까 그 뭐죠? 현관, 현판. 해리 엄마는 언제나 옳습니다. 현판 보낸 아기 누구냐고. 뭐 빨리 연락하라고 제가 막 했는데 밝혀졌습니다. 보리시마가요. 보리시마가야 너무 고마워. 눈물 났어.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우리 애기 사랑해. 고마워.